이곳은 부산입니다. 승객이 타시는데요. 지금 타시는 분. 이분.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저기 앉으시네요. 자, 앞에는 별 의미 없는 건데요. 그냥 보시자고요. 예. 또 승객들, 자, 또 타고 내리고. 자, 이제 출발하세요. 아, 신호를 보는 거군요. 아! 네, 문 닫고 출발하는데. 여기서 문을 저 신호 저쪽에 신호가 빨간불이네 아직까지 저 신호를 보시는 것 같아요 신호가 네 신호가 이제 바뀌네요 바뀌어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데 아이고 그때 일어나다가 버스 출발하는데 일어나다가 그럼 이분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저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잘 앉아 있는 거 확인하고 이상 없어 확인하고 출발하고 문 닫는 순간 일어나며 차량이 움직일 때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까지 병원 갔었는데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제과실은 생길 수가 없다는 의견인데, 아, 회사에서 20, 30% 잡힌대요. 개인 합의하래요. 왜 개인 합의하죠? 버스는 저게 중대법규 위반도 아닌데. 뭐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진 건가요? 다만 여기서요. 문제는 시비거리가 되는 거는 자, 버스가 언제 움직이나 보세요. 문을 닫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닫으면서 출발해요. 문을 완전히 닫고가 아니라 문을 닫으면서 문이 닫히면서 출발합니다. 다 닫히기 전에. 요게 잘못일까요? 문이 완전히 다 닫히기 전에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자, 버스 승무사는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가 한분 계신데요. 버스가 다치고 일어난 거, 출발한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분은 버스 잘못 있다가 2%, 98% 잘못 없다. 근데 저 승객이 버스 문이 조금 덜 닫힌 걸 보고 일어났을까요? 저건 문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 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문이, 승객이, 승객이 일어나는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일어나요. 아, 문 아직 안, 안, 문이 아직 덜 닫혀 있으니까, 버스 출발 안할 거야? 그럼 나 일어나도 돼. 아이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죠. 붙잡고 일어나야죠. 버스에서는 중요한 게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붙잡고. 붙잡을 게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그때 마침 버스가 출발하네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버스 잘못 없다가 98%, 버스 잘못 있다가 2%였습니다. 버스에서는요, 일어난 다음에 붙잡지 마시고요,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붙잡고. 요것도, 경찰에서, 만약 경찰에서 접수되고 경찰에서, 블박 버스 승무사원의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 다툼은 그거예요. 문이 다 닫히지 않은데 왜 움직였느냐? 예, 문이 다 닫히지 않았는데 왜 움직였느냐?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저 승객이 문 열리고 보고 일어났을까요? 그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98%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아, 벌점 법칙 부과하면 즉결 심판 받아보세요.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십시오.